안녕하세요. 개발자 네트워크 정진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도구는요, 지오메이커라는 툴이고요. 이 기능은 웹상의 문서나 RSS 피드, 그다음에 텍스트 등에서 지역 정보를 찾아내고 그 지역 정보의 위도, 경도, 그다음에 Where on Earth라는 WEID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죠.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볼까요? 첫 번째. URL 상에서 지역 정보를 뽑아내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한국관광공사 페이지인데, 요 메인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서 지역 정보를 따로 뽑아볼게요. 일단 URL을 복사해서 URL을 넣고요. get location이란 명령을 누르면 한국관광공사 메인 페이지에 지역 정보를 이름을 뽑은 겁니다. 이 중에 실제 지역 정보가 아닌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언체크를 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다운동, 북한, 코리아, 아시아 다 지역 정보죠. 니스 이런 것들은 빼주시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우리가 선택한 단어를 가지고 지도 위에 매핑을 해줍니다.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소스를 블로그에 붙이면은 요 지금 보고 계신 지도를 붙일 수가 있고요.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포맷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RSS를 이용하는 겁니다.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요 트위터 계정의 RSS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역명을 뽑아볼게요.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넣으시고 RSS 피드음을 체크를 해주시고요. 다시 Get Location 누르면 RSS 피드에서 지역 정보 이름을 따로 뽑아낼 수 있죠. 그다음에 Generate를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도 위에 표시를 할수 있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인데요. 문장에서 지역 정보를 뽑아내는 형식이에요.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하나 넣고 지명이 포함되어 있죠. Get Locations을 누르면 그 문장 안에 있는 지역 이름을 정확히 뽑아내고 이름, 타입, 위도, 경도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들을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다시 지도에 표현해주고 마이크로 포맷 형태로 얻을 수 있고요. 예, 이렇게 간단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렸고요. 참고로 소스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지오메이커의 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